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경 정하선. 저 집을 터는 거야. 담이 높은. 이 골목에서 저 집이 제일 크고. 그래. 정원도 있었어. 차도 최고급 차였어. 젊고 예쁜 여자가 옆에 타고 다녔어. 가면을 쓰고, 그래, 스타킹을 쓰고, 담을 훌쩍 뛰어넘어. 아니야, 개가 있지, 무서운, 세퍼트 두 마리. 북어포를 마취제에 흠뻑 담가, 세퍼트에게 뇌물로 슬쩍 던져 바치고, 커다란 주먹 그림자 뒤로 담을 넘어, 현관문은 비상장치가 되어 있을 거야. 뒤쪽 화장실 창문은 항상 조금 열려 있었어. 거리로 들어가는 거야. 늙은 남자의 대머리. 그래, 그 번들거리는. 대머리 이마에 권총을 들이대고. 권총이 없잖아. 가스총. 그래, 그건 있지. 겁에 질려 권총인지 가스총인지 모를 거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자에게 끈을 던져주고. 대머리 영감 손과 발을 묶으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리고 장롱 속에 다이아몬드와 현금. 마지막으로 그 젊고 예쁜 여자를 붉은 촛불 켜진 침대에 눕히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몸을 세는 하늘의 스물 나흘 달. 눈썹을 지켜 올리면서도 무사히 집으로 퇴근하는 길 비춰주는 저 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제 시집 무지개 청설이 있는 감옥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